안녕하세요. 지식 테이너 김성훈이에요. 오늘 제가 이따 저녁에 독도골드베에 가는데 독도골드베에 가기 전에 그냥 길목에 한번 이 동북아 역사재단 그 독도체험관이 이곳에 있다고 해요. 참고로 이 건물은 이제 동북아 역사재단하고 NH농협생명서관을 같이 쓰고 있고요. 이쪽으로 가면 갈 수 있다고 하니까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와, 내려간 순간부터 여기 강치가 있어. 이게 그 상상에서 만든 모형이라고 하죠. 이제 실제로 강치는 멸종이 돼가지고, 딱 이 각도가 내려오는 사람들 딱 맞이하는 딱 그 각도인데요. 네. 독도의 모형을 만들어서 이제 약간 뭐 조형도? 하여간 뭐 이런 걸 만들었다 그래요. 서도가 이쪽에 있고 동도가 있죠. 근데 이 동도는 위에가 좀 그래도 평탄한 데가 있어가지고 이제 경비 초소하고 등대를 여기다 만들 수 있었고요. 그리고 서도에는 주민숙소가 있고, 그리고 이제 이쪽에 이 계단을 이용해 이쪽에 물골이 있어요. 이쪽에 물골이 있어가지고 저기까지 계단이 만들어져 있거든요. 이 봉우리 넘어가가지고 여기 물골에서 그 마실 물을 그 떠갈 수 있다고 해요. 여기 한반도 모양을 닮은 바위가 있어요. 여기까지 이제 그 길이 나 있는데, 여기까지 원래 길이 나 있었던 이유는 옛날에는 선착장이 여기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한반도 바위를 따라서 이 계단을 쭉 올라가면 저기 경비대까지 가는 그런 길이었는데, 요즘은 접안 시설을 저기 이제 한반도 본토하고 조금 더 가까운 쪽에 더 넓은 쪽에 이 접안 시설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 접안 시설이 있긴 하지만 여기가 방파제가 따로 없어요. 그 방파제가 따로 없어가지고 그 너울이 조금만 있어도 이렇게 들어갈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꼭 이걸 게임을 하게 만드네. 그 카메라에 AR 마커를 인식시키고 그 AR 마커 이걸 들어가지고 여기다 인식시키고 움직여서 시작 버튼을 이동하고 상하좌로 움직여서 물고기를 쫓는다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어요. 일단 인식시키고. 네, 구조 지형은 이렇게 돼 있다고 하고요. 내가 전공이 역사고 뭐 지질 쪽은 제가 아는 게 없어서 뭐 그렇게 자세하게 못하겠지만, 대신에 여기 서도하고 동도를 그 해수면 반전을 시켜놨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이제 현무암, 융해암, 조면암을 사용해서 음각 모형으로 만들었다고 하네요. 반전시켜서. 그래서 뭐 이렇게 만져볼 수 있다고. 여기는 만져도 돼요. 네. 여기는 이제 역사관인데, 자, 삼국사기의 최초 기록이 나오고요. 그리고 고려사 지리지 부분에, 그 고려사는 이제 세종이 딱 붕어한 직후에 완성이 되죠. 그 다음에 그 일본은 우리보다 일단 인식 자체가 늦었고요. 그리고 그 이렇게 이제 양국이 어떻게 인식을 했는지 순서대로 나와요. 그렇고 이 도토리 번 답변서, 이거는 그 안용복 일행의 활동 덕분에 나온 거죠. 그래서 이거 받아온 거죠. 한일 관계, 을사늑약 딱 그 러일 전쟁 끝나고 딱 그 을사늑약 그 생기는 딱 그 타이밍에 다케시마 나오고. 자, 그래도 우리는 그래도 그
삼국사기 신라 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 만기 요람 대한제국 칙령까지 그리고 현재 대한민국 영에서도 현재도 대한민국 영으로 그 뭐냐 영토법과 관련되어 그 기록이 돼 있죠. 여기 보시면 여기 조그맣게 우산다라고 쓰여 있는 데가 있죠. 거기가 독도예요. 일본이 1860년대에 이제 그 메이지 유신을 하잖아요. 그리고 1876년에 강화도 조약을 체결을 해요. 근데 그 강화도 조약 체결 이후에도 태정관 지령을 통해서 그 울릉도와 독도에 그 관련해서 일본 심하네 현 땅으로 기록하지 말라고 공포를 했었어요. 태정관 지령을 통해서. 당시 태정관은 그 조선 정부의 그 의정부나 비변사 같은 그런 역할을 했던 그런 기관이에요. 자, 그랬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사람들은 계속 그 오니까 이제 조선하고 대한제국에서는 그 계속해서 아예 관리까지 파견을 하죠. 대한제국 칙령 1900년에 칙령 제41호를 통해서 그 전까지는 울릉도가 강원도 울진군에 속해 있었어요. 당시에는 울진이 강원도였어요. 지금은 경상북도지만 당시에는 강원도였기 때문에 울진에 속해 있었고 그리고 이때 울릉도를 이제 강원도 울도군으로 승격을 시켜요. 이때까지는 행정구역이 강원도예요. 그래서 울도 군수가 관할하게 하고 관보의 고시까지 해요. 자, 그랬는데 일본은요, 그 1904년에 이렇게 청원을 했지만 제국주의적 야욕을 의심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제국주의적 야욕, 이들이 노린 거였네. 노리고 있었어, 일본 애들이. 하지만 1905년 러일 전쟁 전후로 독도를 아예 다키시마로 명명하고 시마네현 고시 40호. 딱 러일 전쟁 시기에 그 군사적 작전을 노린 거예요. 군사 작전을 노리고 이제 독도에 망루를 건설하기 위해서 그 자기네 배두 척을 파견을 하죠. 근데 이제 대한해협에서 이제 러시아함대하고 일본해군하고 격전을 벌인 다음에 결국 만들기 시작해. 근데 그거를 1906년에 알게 된 거야. 대한제국 정부가 1906년에 알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일본의 불법 편입 사실을 즉각 보도했는데 이때 써먹을 수가 없었던 이유가 있어요. 1905년 가을에 을사늑약이 체결됐기 때문에 이제 대한제국 외교권이 없어버렸어요. 일단은 일본이 대한제국의 그 외교권을 불법으로 뺏어갔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일본에 항의를 할 수가 없었던 거야. 정상적으로 항의를 할 수가 없었어요. 을사늑약 체결된 이후 이렇게 된 거야. 이제 세계대전이 종결되면서 그 카이로회담, 포츠담회담에서 그 연합국들이 일본이 그동안 빼앗았던 영토들을 다 내놓아라, 다 내놓으라고 했는데 그래가지고 일본은 8월 15일에 이 포츠담 선언을 수락을 하게 돼요. 이날이 이제 광복일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1945년 8월 15일 해방된 날로 기념을 하고 있죠. 아, 물론 한국 문서에 종인한 거는 9월이에요. 그 1945년 9월이 태평양 전쟁이 공식적으로 끝난 날이에요. 그렇고, 그리고 이제 연합국 최고사령관 각서를 통해서 일본으로부터 일정 지역의 주변 지역의 통치 및 행정상의 분리 명령을 내리게 돼요. 연합국 최고사령관 각서예요. 그 SAPIN.
이거 약자 나 기억 못할 것 같아. 하여간 계속해서 독도를 한국령으로 기습을 하게 되죠.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이게 미국이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계속해서 준비를 한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는 한국령으로 기술했다가 1947년과 48년, 1949년 겨울에 갑자기 독도를 일본령으로 기술하고 독도에게 한 기술이 없어요. 이 과정에서 이제 대한민국 정부가 한 차례 항의를 한 거죠. 이승만 전 대통령이. 근데 계속 이 기술 문제가 생긴 거예요. 미국 공군이 한국전쟁 중에 폭격 연습지로 독도를 지정하기도 했었고, 폭격 사건이 있었고. 메가더 라인을 없애버리려고 한 거죠. 왜냐면 1951년에 더글러스 메가더가 그 당시 유엔 연합군 사령관이었잖아요, 한국전쟁에서. 근데 이제 메가더가 잘렸어요. 메가더 원수가 잘려가지고 메가더 라인이 없어지기 위해 처한 거야. 결국 그 조약 최종 초안에서는 이 기술이 빠지게 돼요. 최종 초안에서는 독도에 대한 기술이 없게 돼요. 넣을까 말까, 일본령을 넣을까, 한국령을 넣을까 하다가 결국 빼버린 거야. 근데 그래서 이승만 전 대통령은 인접해양에 대한 주권에 관한 선언을 통해서 독도를 대한민국 영으로 이제 넣게 되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미군 폭격 훈련 구역으로 지정을 했다가 빼는 해프닝이 또 발생하게 되죠. 자, 그리고 이제 학술 조사단도 파견하고 1952년에 독도 의용 수비대가 결성이 돼요. 본격적으로 독대 강화는 1953년이에요. 자, 그리고 이 어쨌든 이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 발효될 때이 기술에는 없는데 지도상에는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인 것을 명시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그 이후 평화선 선언 발표 이후 이제 독도 의용 수비대가 출동을 하게 되죠. 의용 수비대가 출동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최종덕 씨가 독도 최초의 주민이 되죠. 아예 1981년에는 그 주민등록까지도 이 독도로 등록을 하는 최초의 주민이 됐고, 그 다음에는 이제 김성도 씨, 김신녀 씨 부부가 그 1991년에 주민등록을 이전을 해서 이제 바로 이분이세요. 이제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 최초의 납세인이 됐어요. 그리고 독도의 지속 가능한 이용에 대한 관한 법률, 대통령 직속기구예요. 동북아 역사재단 이건 물이죠. 노무현 전 대통령. 그래서 독도에서는 대통령 부재자 투표까지 실시를 하게 되죠. 근데 이분이 어떤 분한테 투표를 하셨는지 모르겠고, 그리고 당선된 인물이 이명박 씨였죠. 그래서 독도 관리 전용선, 이 독도 평화호라고, 이 배가 독도를 순찰하고 관리하는 그 전용선이 되고, 이제 독도는 태양광 발전으로 전기를 공급을 하고 있어요. 자, 부재자 투표. 독도 경비대가 부재자 투표 여기서 하고요. 회기장도 있고요. 주민 숙소하고 헬기장까지 만들어진 완벽한 시스템. 자, 그리고 당신은 대통령이었던, 하지만 지금은 실형을 선고받고 전직 대통령 예우가 박탈된 이명박 씨가 독도를 방문을 했죠. 그렇고요.
이게 2000년대에 들어서 계속 그 일본의 도발이 점점 더 민감해지고 있다는 거. 일본이 독도 도발을 이제 조금 더 많이 하게 되면서 1990년대, 그리고 2000년대로 들어서는 대한민국이 이에 대한 조치를 점점 더 늘려가고 있죠. 네. 요 순서로 보라고 했는데 저는 반대로 갔네요. 저는 반대로 자연관부터 보고, 그 역사관에 왔네. 뭐, 어차피 순서는 제가 반대로 보긴 했는데, 어쨌든 저는 나름 그 순서 맞춰서 봤던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저는, 네, 오늘 독도글름에 가기 전에, 이제 동북아 역사재단, 이 독도 체험관에 잠깐 들러갔는데요. 여기가 좀 저쪽은 서대문역, 저쪽은 충정로역, 저쪽은 시청역, 저 앞은 서울역인데, 여기 바로 여기 있어요. 여기 뒤에 보면 서소문 고가차도, 서소문 사거리죠, 여기. 서소문 사거리 바로 앞에 있는데, 네. 직장인들, 중간에 이제, 뭐냐, 식사하시고, 중간에 막, 그런, 커피 같은 거 드시러 오실 때, 여기 지금, 경의중앙선 지나가고 있죠. 서울역 출발 열차. 여기 아마 네 칸짜리일 거예요. 그래서, 서울역에서도 올수 있어요. 좀 많이 걸어야 되긴 하는데. 그래서, 사방이 다 노선별로 역들이 있고, 그리고 요 앞에 이제 통일로 중앙버스 정류장도 있으니까, 어느 곳에서 오든지 좀 편하게 올수 있는 곳이에요. 그렇고, 네. 사실 지금 머리 상태가 좀 이렇긴 한데, 오늘 독도걸음에 가기 전에 제가 머리를 하고 갈거 같아서. 네. 그래서 이 잠깐 짬내서 들릴 수 있는 곳이니까, 좀, 이게 의외로 독도 체험관이 많이 안 알려져 있어요. 서울에 있거든요. 각종 박물관들 울릉도에 좀 많긴 한데, 좀 이제, 서울에도 이런 곳 체험관이 있다는 거. 딱 서울 도심 딱 옆에 있네. 그래서 여러분들 시간 날때 조금씩 한번 들러볼 수 있는 곳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저는 이제 오늘 다음 스케줄을 하러 가도록 하겠어요. 여러분, 면목이 없네요. 아, 진짜 웃음밖에 안 나온다. 웃음밖에 안 나온다. 아니, 그 예상 문제지. 진짜 그냥 완전 마스터 다 했는데. 역시 나는 이 넌센스는 안 되나 봐요. 약간 넌센스적인 약간 그런 문제는 안 되나 봐. 그래가지고 참 그러네요. 와, 그냥 정신줄 났어. 그냥 정신줄 났고요. 그냥 오늘 공식으로 뒤풀이는 없는 것 같아가지고, 아무래도 이제 이게 BJ들이 약간 공식적으로 뒤풀이 하기가 힘들어. 아무래도 다들 이제 집에 가서 방송 켜고 다들 바쁘죠. 그렇다 보니까 다들 할 말도 많죠. 저도 그럴 거고. 그래서 네, 저도 집에 가서 좀할 말을 좀 이어서 하도록 하겠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요옷 그대로 집에 가서 방송할 거니까, 자, 제가 급행 타고 최대한 빠르게 갈 거니까 여러분들 집에 가서 봐요.